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봄날 가장 환희로운 축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강화 연등축제의 사회를 맡은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의 등불로 오셔서 미혹의 세계를 밝혀주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강화 불교사업연합회 많은 대덕스님들과 또 불자님들께서 이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발언하면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강화 연등축제 봉축 법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귀일회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내외귀빈 그리고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식의 집전은 보문사 청엄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
하느냐 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하느냐 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따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네, 내외기빈 4부대 중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축사 순서입니다. 이번 연등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화 불교사업연합회 여러 스님과 신도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봉축사를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축사는 강화불교사업연합회 부의장이자 보문사 주지이신 선조 스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부득이하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축사 온갖 꽃들과 초목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계절 초 4월 초파일 만물이 저마다의 존재를 한껏 드러내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밝아올 때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리 이타와 동체 대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번뇌와 무명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세상 속에 평화로운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중생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자비의 마음이 샘솟을 것입니다. 최근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리 이타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자비심을 일으켜 현재의 어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나의 마음과 세상을 비추어 마음에는 평화와 세상에는 행복이 행복의 물결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부대중 모두와 함께 부처님이 오신 것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8년 5월 4일 광화 불교 사업연합 회장 선조 전등사 주지 여암 대독. 다음은 강화군 최고의 포교 도량이자 기도 도량인 법왕사 회주 개성 큰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청하겠습니다. 스님을 모시기 전에 법을 청하는 청법가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oh, no.
기빈 여러분과 사부대중께서는 개성 큰 스님께 목탁에 맞춰 선체로 합장 반배로 삼배의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표어가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불멸기원입니다. 불탄기원이 아니고 부처님은 2648년 전 이 봄날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불교가 옛날에는 불탄절, 석탄일 이렇게 많이 이름을 써왔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가 1975년도 이때쯤에 부처님 오신 날로다가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강화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강화에 보내진 사람도 있고. 아시죠? 보내진 사람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그냥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생겁내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시고자 중생을 일대사 인연은 딴 것이 아니고 중생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팔상록에 이렇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태어나시자마자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동서남북으로 각 일곱 발짝을 딱 걸으시고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해서 많이 해마다 읽기 들으셨을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딱 보시니까 뭐 처음 태어난 아이가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짝씩 걸었다고 하는 거 그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냐? 중생 구제, 어려운 거, 세상이 고통스럽구나. 여러분들 고통스럽다고 느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고통스럽다. 이게요, 극락은 천상세계에는 엄청나게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지옥은 잠시 쉴 사이도 없이 그냥 고통으로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여기는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요, 살아볼만 하지 하면은요, 예, 살아볼만 합니다. 이렇게요. 힘들지? 예,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살기도 하고 살아볼만 하기도 한 거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살아볼만 해. 내 부처님 노릇으로 딱 봤을 때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래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오늘 청법대중 여러분들한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면은 예, 행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대답했다면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하지 잘못 살았으면 행복할 리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살았어. 부처님의 대표적인 말씀은요,
모든 결과에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절에 들어와서 50여 년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해마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 이런 구호 이런 거를 갖다가 표어 이걸 뭐라고 쓰냐 이렇게 가지고 쭉 봤는데 해마다 우리 봉추구연회에서 야 고생하는구나 그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하는구나 하는데 해마다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뭘로 나왔는가 했더니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야 저게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꿈꾸시던 세상 부처님의 꿈꾸시던 세상은 마음의 평화가 와야만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행복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저 두 번째 글씨 그 문장은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면 됩니다. 마음의 평화? 어떤 사람한테 오죠? 마음의 평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자기 할 일 다 해야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유비무한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다 아시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면 뒤에 환란이 없다. 유비무한. 아주 멋진 문장이라 성실 이라는 거하고 유비무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유비무한 모든 것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 어떻게 돼야 하느냐?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져야 돼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없고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딱 해가지고 너 왜 사니? 하고 딱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싶어서 사는 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원인이 뭐냐면 잘난 척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잘난 척하고 나면요.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아. 마음에 평화가 오지를 않아요. 겸손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이거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꿈꾸시는 방법이 뭐냐면 유비무한이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탁 살아온 거가 모든 거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저는 뭐 그 말이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국민학교 6학년 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85달러였고요. 1년 국민소득이 필리핀, 태국, 그 옆에 있는 나라 미얀마라고 하나 라오스, 버마 이런 나라가요. 135달러씩 됐을 때 야, 거기는 단 사탕수수도 많이 있고 바나나도 많고 야, 참 저런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 정말 아주 힘들었던 그런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이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지금 이 시대에 징검다리를 놔서 먼 훗날 우리가 서독으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다 이렇게 가고 이랬던 거 지금 우리가
동남아 이쪽에서 이렇게 온 그런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러는데 갑질하는 거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일 하면요 뒤에 무지하게 좋은 대접받고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걸 느꼈던 거 저는 그겁니다. 내가 어디 갔을 때 나를 무지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딱 갔는데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 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 참 어려운 일이요. 마음의 평화를 닦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요 현재의 너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고 현재 네가 살아가는 꼴을 보면은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 하는 거가 보여진다고 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요 웃어서 늙으면요 나중에 늙으면은 그분 곱게 늙으셨다 소리 듣고요. 저 인상이 찡그리고 짜증스럽게 하면요 얼굴에 짜증이 다 묻어나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참 그 늙어 처먹어도 참 고약스럽게 늙어 처먹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곱게 늙으신 분하고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고약스럽게 늙은 사람하고는 말에서도 대접을 달리 받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달리 받아야 됩니다. 이게 과부요 불교에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인과만 말씀하시는 거 인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이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본 중에 얼마 전에 이렇게 어느 저 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돈을 줄 테니까 받겠느냐니까 국민들 76%가 안 받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 들으셨죠? 우리요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돈 주는 거요 후손들한테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나만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 얻어 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 내 자손이 잘 됐을 때 내가 행복하지. 우리는요,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우리 인과를 믿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앞으로도 쭉 가는 그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건설합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분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하죠. 뼛속까지 불자. 그래서 우리 불교계의 보물이기도 하고요. 국보급 국악인이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네, 소리꾼 남상일 씨의 무대입니다. 아니르냐 했니
어서 어서 가랴. 바람이 없으면 돌을 접고 바람이 불면 닻을 올려라. 강원도 번짐네를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어이씨구 언제나 기다리나 주님구 다리들이 이때가 아니느냐. 햇띠워라 햇띠워라 아이야 번입내야 햇띠워서 어서 가랴. 바람이 없으면 돌을 접고 바람이 불면 닻을 올려라. 강 건너 번짐네를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강화 불교 사업연합회가 마련한 강화 연등축제 우리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자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요즘 행사가 여기저기서 경향 각지에서 막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불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불교 행사에 가면 정말 더 곱절로 흥이 나고 곱절로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노니 난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랴. 이리 오너라 업고 놀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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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나의 사랑이야. 네가 무엇을 벗으랬느냐.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내뜨리고 강릉백청을 다르르르르르 부원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겨우뿍 더 반던 인수로 벗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랬느냐. 당롱지지로지 거리 외가지 탄참해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지금 덜덜 개살구 자궁이 노령서는 뭐 먹으랬느냐. 아니
크고 또 나는 실수 저리 가느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서라 인속을 보자 바로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내가 여태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나오 아이고 도련님도 참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래느냐 그저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에 재미진 일이 참 많지야 둥둥둥 내 랑군 오호 둥둥 내 랑군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랑군 토련집으로 보노니 졸 혼자가 졸로 나 부용장자 그 모란함 담아 동접이 좋으시고 소상 동접 700일 생어보바도 졸 호로구나 둥둥둥둥 오호 계속해서 흥겨운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트롯 비타민이라는 애칭을 가진 분이에요. 독보적인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성인 가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윤서령 씨의 무대에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윤서령입니다. 시고
가장 환희로운 축제 불기 2568년 강화 연등 축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늘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즐거우셨나요? 행복하셨나요? 그 지난 감동과 여운 끝까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무대 역시 최고의 가수가 나와야겠죠. 오늘 성인가요계의 대체불가 가수 박현빈 씨 소개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콘드레 만드레 다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울 건 없다지만 네 옆에서 있어줄게. 변함없는 그림자로 영원히 사랑해. 오는 날 그린 날도 햇살처럼 꽃으로 피워줘. 다시 너를 울리지 않을 거야. 나의 여자로 만들 거야. 내겐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다 같이 갑니다. 콘드레 하나 둘 셋 콘. 나는 취해버렸어. 심장이 먹기 전에 제발 돌아와. 나의 심장이 먹기 전에 제발.